따라 올라오면서 팔꿈치가 앞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지면 안녕하십니까. 핏분의 이상원 트레이너입니다. 이번 주는 튜빙 프로밴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팔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 팔 같은 경우에는 상완 2두근과 상완 3두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앞쪽을 발달시킬 수 있는 컬 동작을 배워볼 거고, 이제 반대편인 상완 3두근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위에서 끌어당기는 프레스다운이라는 동작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프로밴드를 이용해서 컬부터 먼저 해볼 겁니다. 컬을 할 때 프로밴드를 이용해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프로밴드 같은 경우에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해서 하는 이제 강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운동 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로밴드를 이렇게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잡아서 타이트한 강도를 최대치로 만들어 놓고 당기게 되면 저도 못 당길 만큼 힘이 강해지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이제 길게 잡아 보겠습니다. 길게 잡았을 때 지금 고무줄 느슨한 거 보이시죠? 프로밴드가 느슨하다는 거는 결국에 이완 준비 자세에서부터 근육의 긴장을 끌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운동의 강도를 전혀 올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고무줄의 탄성을 강하게끔 한번 짧게 잡아보겠습니다. 약간의 고무줄 당겨지는 그 느낌이 있는 정도의 길이감을 잡아주시고, 자, 준비됐으면 손바닥이 앞쪽을 바라보게끔 잡고, 팔꿈치는 내 옆구리 허리선에서 보다 조금 더 앞쪽에 위치시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위치시키고 허리 펴고 가슴 편 상태 유지하고, 이게 준비 자세가 다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손바닥이 하늘을 바라보게끔 위로 끌어올리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손을 끌어올리는 게 먼저가 돼야 되는데 어깨가 먼저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따라 올라오면서 팔꿈치가 앞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지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힘의 분배가 앞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물체가 움직일 수도 있고 운동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위로 수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끔 올려서 상완 이두근의 힘을 정확하게 끌어내고 다시 늘리고, 자, 그래서 잡은 손은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천천히 끌어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내렸다가 다시 천천히 끌어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 자, 끌어올렸다가 내려갈 때 이 고무줄의 탄성에 의해서 내가 팔의 힘을 조금만 풀어버리면 그냥 툭 풀려버립니다. 왜? 밑에서 고무줄이 계속해서 밑에서 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내가 반대로 안 내려가려고 저항을 해주셔야지만 근육의 긴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근육의 힘이 쭉 늘어나겠죠. 그리고 다시 늘어난 상태에서 다시 끌어올려줘야지 순간 상완 이두근에 고립이 되고, 자, 여기서 또 내려갈 때 이제 힘들어지면 나도 모르게 상체를 처음에 준비했던 그 자세가 무너지고 있을 거예요. 그때 내려갈 때마다 가슴을 살짝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셔야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올바른 자세로 운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컬이라는 동작이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 흔히들 많이 하는 실수들이, 이 운동을 하는데 상완 이두근의 힘보다는 전완근의 힘이거나 아니면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하고 있는데 이두근의 힘이 안 들어간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은 손을 잡고, 그 잡고 있는 손을 가지고 손을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잡고 있는 이 힘은 상완 이두근에 전달만 시켜주는 역할이지 얘를 가지고 이 중량을 들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손을 잡고만 있고 팔꿈치를 그냥 그대로 굽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그리고 팔꿈치를 밑으로 편다 생각하고 다시 팔꿈치만 그대로 굽힌다고 생각하면 상완 이두근의 힘이 딱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느낌을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운동을 하셔야지만 컬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상완 이두근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또 주의해야 될 점은 팔꿈치 위치, 어깨 동작을 하면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서 더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깨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완 이두근의 수축값이 끝나면 끝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올리려고 하면 어깨 힘이 개입되겠죠. 다시 또 천천히 내리고 다시 올려서 여기서 어깨 힘을 써서 끌어올리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끝나고 나서 상완 이두근보다는 힘이 어디에 들어갔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깨 전면 상하근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올릴 때의 위치는 내 가슴 위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천천히 밑으로 내리고 올렸을 때 가슴 위치. 그래서 요 정도 구간 반복에서만 해도 충분히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상완 3두근으로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상완 3두근 프레스다운을 해볼 건데, 프레스다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밑에가 아닌 위에다가 프로밴드를 고정시켜 주시고, 마찬가지로 프로밴드를 짧게 잡으면 잡을수록 강도가 엄청나게 세지겠죠. 밑으로 뻗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길게 잡으면 준비 자세에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무줄의 탄성을 잃고 운동이 되지도 않겠죠. 그래서 길이는 자신이 잡았을 때 준비 자세를 취했을 때 이 고무줄의 탄성이 어느 정도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 준비 자세 한번 취해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를 잡아서, 자, 준비 자세는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어깨와 팔꿈치는 내 옆구리 쪽에 붙이고, 옆구리에 붙인 팔꿈치는 고정시켜 놓을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손목까지의 각도, 그러니까 어깨, 팔꿈치, 손목의 각도를 90도로 맞추겠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지금 이건 90도가 아니죠. 이건 45도에 가까운데 90도로 맞춰 놓은 상태가 되면 준비 자세는 끝났습니다. 그때 명치는 들고 허리 펴주시고요. 자, 이 자세에서 그대로 팔을 밑으로 뻗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뻗으시면, 자, 팔꿈치는 아까 90도 내 옆구리 쪽에 위치시켰는데 자연스럽게 팔이 뻗으면서 팔꿈치의 움직임을 보면 팔꿈치가 살짝 앞쪽으로 따라 나가죠. 정상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거는 팔꿈치를 처음 준비 자세에서만 옆구리에 붙여놓고 밑으로 뻗을 때는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따라가게끔 팔꿈치를 다 펴는 게 목적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쭉 뻗었을 때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바깥쪽으로 살짝 나가게끔, 다시 천천히 올렸다가 다시 팔꿈치가 살짝 바깥쪽으로 뻗어지게끔 천천히 다시 뻗어주시고요. 자, 뻗을 때 힘을 준다고 해서 눌러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눌러버리면 팔이나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정확하게 타겟을 잡은 상완 3두근에는 힘이 안 들어가니까 뻗을 때 오히려 가슴을 살짝 들어주세요. 그럼 훨씬 더 강한 자극이 상완 3두근 쪽으로 쫙 들어갈 겁니다. 지금 프레스다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거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 세부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이 세분화된 거지, 지금처럼 집에서 할 수 있는 폼 트레이닝으로는 한 가지 타겟만 잘 잡아서 전체적으로 운동만 잘해도 충분히 운동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경우에는 팔꿈치를 다 펴는 게 목적입니다. 끌어당겨서 몸쪽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선 상태에서 팔만 다 뻗어주자. 팔을 다 뻗었을 때 팔 바깥쪽에 삼두근에 힘이 들어가는 것만 느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자, 프레스다운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어깨. 항상 이 어깨는 말씀드리지만 준비 자세에서 분명히 90도 각도를 만든 상태가 됐는데 동작을 하다 보면 특히나 이완시킬 때 위에서 당기는 힘 때문에 같이 따라가려고 할 거예요. 조금만 긴장을 놓치면 어깨가 같이 따라가 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누를 때 얘를 눌렀다가 팔을 뻗어줘야 되니까 승모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같이 쓰여지는 거죠. 그러면 상완 3두근의 힘보다는 여기에 또 힘이 뺏겨버려서 자극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어깨는 누르고 팔꿈치도 밑으로 누르는 힘은 계속 주고 있으면서 동작을 반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90도 준비 자세 90도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뻗은 다음 올라왔을 때도 90도까지만 올라왔다가 다시 뻗어주자는 거죠. 보통 몸에 이제 이완값을 늘린다고 해서 손을 많이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올려버리면 여기서부터 긴장이 그냥 쑥 풀려버려요. 그래서 90도까지 왔을 때 긴장을 가지고 다시 또 밑으로 뻗고 다시 또 긴장 가지고 있고 뻗고 요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상완 3두근의 느낌을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프로밴드를 이용해서 상완 2두근, 상완 3두근, 그러니까 전체적인 팔 사이즈를 키우는데 대표적인 운동 컬과 프레스다운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워봤는데, 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을 많이 주기보다는 작은 근육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두 개를 묶어서 슈퍼세트라고 하는데 컬을 한번 하고 끝남과 동시에 반대로 프레스다운을 하고 다시 또 컬을 하고 프레스다운을 해서 쉬는 시간 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앞, 뒤, 앞, 뒤를
이제 자극을 주면 훨씬 더 빨리 이제 성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다들 한 번씩 따라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핏분의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전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핏분의 이상원 트레이너였습니다.